장모님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자애가 너무 술 먹고 그리고 막 동생한테 너무 집착이 심해요. 어딘지 회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되면 막 80통씩 100통씩 전화 걸고 안 되면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뱀띠예요? 네, 여자애가 뱀띠예요. 45? 아니 30. 30 뱀띠? 네. 33. 33살인가? 응. 생일은요? 걔가 음력으로 아니 양력으로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네. 저거는요? 성은? 장. 장? 네. 둘이 안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애기가 작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더구나 한 살? 두 살? 애기가? 두 살 된 거죠, 작년. 작년이면 GT예요. 네네네. 음력으로 8월 29일에 태어났거든요. 9시 5분에. 아빠, 애기하고도 안 맞고, 마루나하고도 안 맞고, 어? 지금 아들냄 저기 동생이 머리가 터져. 네. 머리가 뻑해져. 살아야 되나 맨날 살아놓으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고 있어. 지금 해방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혼하기로 여자애가 했거든요. 애를 지가 키우고 우리가 이제 친권 포기하고. 안 했을 텐데. 근데 갑자기 또 안 한다고 그럴 텐데. 네네. 이 사람은 지금 이래요. 빈덕이. 빈덕이 이래갖고 결국 뭐에 실린 것처럼 술을 먹어야 되고 이 어디 갔다 온 일 없어요? 뭐 귀신 실린 것처럼 막 이상한 짓 하는데. 네 맞아요. 그 어? 장모랑 둘이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랑 술 먹고 제 동생 집에 연락이 안 되면 문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제 동생이 지금 안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올케가 뭐가 씌웠어. 씌워서 귀신이 씌웠다고. 귀신이 씌워서 저기 뭐 동생을 달달달달 볼까. 맞아요. 어, 달달 볼까서 아주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남동생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해결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갑자기 그래. 안 해준다니까 이혼을? 이혼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18로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개새끼야. 이혼 안 해 새끼야 이래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아이고 제 동생이 돈도 못 벌고 일도 못 나가고 스트레스 풀 데도 없고 완전 미친년 저리 가래. 네. 미친년처럼 막 실실 쪼개가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다 하고 술 먹으면 막 언제 개또라이 돼버려.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니년이 먼저 오냐고 또 날려. 술주정하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술주정해서 야 그게 아니라 이러면 야, 지 동생이라고 편드네 막 술 먹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얘네 둘이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지. 우리는 조카하고 손주고 필요 없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애가. 그렇죠. 근데 올해는 제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느낌상 딱 걔가 헤어진다고 했더니 야, 얘 헤어질 거 쉽게 헤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나한테도 오빠랑 헤어지고 싶어요. 애 자기가 키울 거예요. 오빠랑 오빠가 너무 미워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이 애가 올해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 동생이 놀려서 갔는데 이 장모가 병원에다가 저 새끼가 속 썩여가지고 딸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얘가 약을 술을 먹고 약을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행거에다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누가 봐도 안 죽으겠고 매달려 놓은 거지. 행거가 키가 워낙 얘가 등치가 좋은데 쇼를 부린 거지. 네, 더구나 이 올케가 나가는 삼재야. 네. 악삼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올 1년을 진짜 찾았나.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얘가 친정 엄마를 끊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못 끊어. 그래요? 응. 근데 이 끊어. 친정 엄마가 신랑하고 안 살면 안 살았지. 친정 엄마하고 못 끊어. 아 그래요? 어. 근데 그쪽 아들은 친정 오빠는 엄마랑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막 이게 안 맞으니까 거기서 손절을 해버렸더라고 그 집안이랑. 근데 얘는 못 끊어. 아들은 마누라 말을 들어. 네. 근데 얘는 엄마 말밖에 안 들어. 아 그래요? 응. 근데 엄마가 교회 다니고 그런 데인데 엄마도 맨날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 먹고 그러니까 솔직히 욕하면 미친년 널뜨듯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신바람이거든. 아 그래요? 응. 삼재인데다가 신바람이거든. 조상바람 신바람이거든. 이거는 바람 재워야지만 괜찮지. 답이 없어요. 그 역시 얘, 이 사람 엄마도 신바람이거든. 엄마가 안 하니까 딸내미치 흔들어 놓고 엄마를 흔들어 놓고 교회 다니면 뭐해. 알렐루야 아멘 찾으면 뭐하냐고. 마찬가지야. 어? 내년에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
저희는 지금 내 동생. 근데 다음 주에 데리러 간대요. 살 거니까 데리러 오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지 자식이니까 애를 그치. 너무 저기 하더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나한테 데리고 오면 지도새도 모르게 고아원에 버려버릴 거라고. 나는 못 키운다 이제. 애들을? 어, 얘기 하나거든요. 남자애인데 내가 버려버린다고 했어. 딴 데에다가 넣는다고. 안 그러면 네 자식으로 네가 오로지 키워라 그랬더니 안 줄 거라고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키운다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데려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바람이라고. 봐봐요. 동생도 이런 가물이고 이 여자도 동생 올케도 이 가물이고 지금 세 명이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누가나 거기서 누가나 죽어야지 끝나. 죽어야지 끝나지 그 전에는 안 끝나. 근데 어디 가서 얘를 제가 봤는데 결혼 얘가 갑오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운 거죠. 얘가 갑오팔자인데 내 동생이 잘못될까 봐. 그렇죠. 동생이 참다 참다 하는 건데 그걸 그러기 전에 해결을 하셔야지. 아, 별수를 써도 안 돼요. 위자료를 줄게 해도 안 되고 인간심으로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인간심으로 해서 안 되는 거는 신령님 심으로 믿을 적 좀 빌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거 해결이 돼요. 바람을 재우시던가 응? 아니면 그러시... 헤어지던가 근데 절대 도장 안 찍어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간심은 안 돼요. 바람, 그게 바람 그게... 재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우연찮게 떨어져요. 그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답은 그거예요. 바람 재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심은 안 돼요. 죽었다 깨내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 거는 제 거 보려고 했는데 걔가 더 급해가지고 동생 거 봐주겠다. 본인은 본인이 알아서 잘 잘하는구만 뭐, 뭐. 아니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꾸 데리려다가 안 되고 데리려다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일이. 언니네 신바람 불었잖아. 언니까지 언니 동생 다 신바람이 불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안 풀려 언니도. 수행이 잘 돼서 계약까지 딱 갔거든요. 어 근데 거기서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언니. 언니 바람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언니는 답이 나와 있어. 신바람 재우셔야 돼. 언니는 언니 스스로가 막 내가 아 저거는 뭐 저간다 뭐 어쩌고 한다 할 수 있어. 언니 점은 언니가 봐 때로는. 근데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네. 신령님 힘을 믿어. 그리고 언니는 올해 대운이 들어와 있어. 성수 네. 대운이 작년부터 들어와 있어. 네, 네. 근데 왜 안 받았어? 형수 대원이 들어왔는데 왜 안 받았냐고. 안 받았기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될 듯 하면서도 뻐그러지고 될 듯 하면서도 뻐그러지잖아. 언니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언니 성수 대원이 들어와 있잖아. 근데다가 봐봐. 언니 대... 역시 그렇게 됐지. 그리고 동생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대운맞이를 해야 돼. 네, 대운맞이 보내면서 이 동생 일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언니 살아. 아이고 대감이 앞장섰구만. 뭔 소리 언니. 업대감 언니네 지금 업대감 사업대감이야. 딱 언니는 생긴 것만 여자지 남자 못잖아. 남자 멱사발 딱 잡고 넘겨쳐도 넘겨치는구만 언니는. 근데 그렇게 대감님이 도와주는데 임시가 중에 무당이 하나 누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 언니가 만약에 그게 언측은 언니가 모셔야 돼. 근데 안 하니까 언니 그냥 사업부로 아마 돌리시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그거를 대우를 했어야지. 그러면 동생도 이렇지 않지. 언니는 법대가 사업대감이야. 딱 버티고 있잖아. 장군수에서 술을 잘 마시는구만. 뭔 소리 하고 있어. 맞아요. 술 잘 집안이 잘 먹어요. 이거 아주 끝내줘. 그래서 제가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언니는 질렸기 때문에. 근데 언니 성수 작년부터 성수바람 성수 쪽 왔는데 왜 안 받았어? 아니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그걸 아니까 아무데나 이제 그... 언니는 교회 절 언니는 이 길이야. 맞아요. 빌어야 돼. 빌고 그래야지만 언니 일이 툭툭툭 잘 풀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빌지 않으면 언니 일이 꽝이야. 그리고 첫째로는 남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재워야지. 언니가 그거를 바람을 재웠어야지. 응? 언니가 동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받으셔. 그러니까 평소 맞이를 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언니는 진짜 장군이 앞장섰기 때문에 언니는 그만큼 정성 들이면 들인 만큼 언니는 덕을 봐. 뭐 시시하게 할 것도 아니네 언니는. 알겠습니다. 그
그거는 그럼 따로 친구가 와서 못하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와서 따로 혼자 오거나 전화 드려도 돼요? 네.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저 친구도 뭐 저 간다 그러더만, 상담하신다 그러더만. 쟤는 성당 다녀요. 근데 저하고 절친이에요.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서로 막. 엄마가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엄마가 딸을 만져. 가시가 됐어. 그래서 딸내미가 많이 아파요. 정신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얘기도 했거든요. 네 딸 그럴 거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다른 데를 한번 데리고 왔을 때 그 말을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제 자체가 워낙에 고집불통이라 말을 안 들어.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지금 저기 가실 거예요. 보고 가실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가시고. 주시고 전화를 따로 할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따로 언니 전화를 하고 예. 오세요. 따로 받고 올게요.